아, 이런 시야 운영도 좋고, 뭐야, 이거. 나이스, 잘한다. 여러분들, 깨모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게임팟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제 쓰레쉬 강의 오랜만에 찍는데 엄청 오랜만에 올라간 걸로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생방 엄청 많이 찍어가지고 일단 랜턴을 찍었네. 이거는 저희가 구도가 안 좋아요. 저쪽이 그냥 묻지마 진입이 너무 세가지고 그냥 랜턴으로 한번 살리죠. 동선을 막 꼬개 가가지고 헷갈리는데. 저희가 뭐 스킬 대적할 것도 없고, 그리고 리신도 바텀 근처여서 굳이 싸움에 집중 안 해도 돼요. 뭐야, 어디가? 잡으려면 잡았고, 오케이. 뭐야, 쟤 처형이야? 아깝네. 일단 살렙 찍고 움직이던가 합시다. 오, 탑솔킬. 그거 참 상큼하고요. 리신 아래니까 천천히 하죠. 맵 보면서 항상 정글 위치 파악하세요. 지금처럼 맵 확인 안 하면은 저희가 어이없게 싸워가지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노우볼링이 굴려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 물리는 선에서 이득 봐주세요. 아, 여기 괜히 먹었다. 자야가 보통 여기 사람들은 그냥 갖고 있으면 무빙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측해서 무빙 그랩 했죠. 나이스. 기동신 사고 오자. 기동신 사가지고 오고 원딜이 한 10, 아 원딜이 아까 전에 한 950? 950쯤에 AD 쳐주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좋은 게, 저희가 이런 시야 운영도 좋고, 뭐야, 이거. 나이스! 잘한다! 요거는 미드 한번 가보자. 뭐 할 거야. 큐는 애초에 그냥 상대가 야 그립 던진다라고 예측할 거기 때문에 움직일 거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안 써줘도 돼요 사실. 그래도 완벽하게 쓰기 위해 아껴놨죠. 천천히 쓰려고. 저거는 살았다. 잡을 거 같죠? 게임이 스근하게 진행이 되네요. 이거 라인 밀자. 라인 밀어주고 집 가야 돼요. 라인 안 밀면은 이 웨이브가 한 웨이브가 아깝게 녹아요. 우리 웨이브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밀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일단 태워주고 갑시다. 그리고 이거 승천이님을 가지고 제워드 두 개 사주고 렌즈로 바꿔주고 갑시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탭을 눌러서 누가 잘 컸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러면은 딱 봐도 그라가스랑 루시안이 잘 컸죠. 일단 루시안이 잘 컸으면은 바텀에서 게임을 풀려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바텀, 그러니까 우리 원딜이 어떻게 하면은 더 케어해줄 수 있고 내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딜을 잘 넣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게임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정글 쪽에다 맞춰주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제 정글 쪽이랑 따라가면서 운영을 돌리면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왜냐면은 라인전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가면은 원딜이 말릴 수가 있어. 잘 큰 원딜이. 그래서 저는 원딜 캐리 케어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이거 바텀 싸우면 그냥 무조건 이기거든요. 랩 차이가 나가지고 이 정도 격차면 그냥 싸우면 그냥 이겨. 오케이, 제 노플.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가세요. 이게 스킬 없을 텐데. 아니 이게 이해가 안 가. 왜
왜 아무것도 없으면서 저렇게 공격적이게 하시지? 그냥 바로 죽거든요. 라칸이 물몸인 거를 아실 텐데 그냥 바로 죽여버리죠. 요것도 다이브각 나오면 해보죠. 저 녀석 랩 사 오래 비어가지고. 아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나비 이거 한번 빠져야겠는데 스킬이 없고 만원도 없어서 내가 자야 이오. 여진 있어가지고 잘 버팁니다 생각보다. 이거 그랩 조금만 더 아껴놨으면은 킬 나왔겠다. 까비 저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경근이 어서오고. 만화가 없어. 만화가 있었으면은 다 잡았겠다. 루시안이나 나나 까비 자 공격적이게 먹어주죠. 그냥 공격적이게 먹어도 좋아요. 이렇게 상대 서폿이 안 보일 때는 과감하게 이렇게 먹어주세요. 굳이 지금 싸울 필요는 없고 상대 정글 위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싸워도 늦지 않습니다. 아 까비 그냥 다 잡으면 되겠다. 그래도 높으리고요. 어 까비 나이스. 잘한다 우리 팀들. 우리 팀들이 다 하네 다 해. 이렇게 미드도 밀었고요. 사실상 전체적인 운영은 지금 나쁘지 않아요. 용도 먹었고 그 다음에 바텀도 밀고 미드도 밀었죠. 이러면 이제 탑을 밀어주면 됩니다. 첫 포탑은 다 미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해주면은 이제 좀 2차도 밀어도 되고 아니면은 상대 정보를 뚫어가지고 상대가 먹으려는 오브젝트 우리가 스틸해도 되고 뭐 다음 뭐 포탑을 압박해도 되고 뭐 이런저런 이득이 많아요. 일단 1차는 밀고 그 다음에 조합 보고 어떻게 할지 그리고 상황 보고 어떻게 할지 이제 결정하면 됩니다. 잭스가 바텀 가면은 나머지가 이제 탑 2차까지도 압박 가능할 수도 있고 여차 하면은 미드 2차도 압박 가능하고 뭐 이런저런 이득이 많아요. 그러니까 잭스랑 문도랑 함께 다니게 만들어야 돼 무조건.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문도를 대적해도 우리가 그냥 이기니까 잭스가 사이드를 돌게끔 만들어주면은 나중에 왕기에서 알아서 밥값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드 돌게 해주면 되고 루시안 같은 경우는 루시안이 미드 가던가 미드 가던가 아니면은 저랑 같이 탑 가던가 뭐 그래도 되고 뭐 이것저것 이득 많아요. 가능한 일단 정글이랑 상대 정글 들어가면서 막 오브젝트 뺏어 먹으려고 이런 거 뺏어 먹으려 하면은 좋습니다. 바론 시야 위치요? 바론 시야 위치는 여기나 아니면 여기나 여기. 그러니까 바론시아 같은 게 이게 상황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데 상대가 이미 배치를 다 했다 했을 때는 살짝 뒤에다가 와드를 깔아주는 게 좋고 그게 아니다. 내가 우리가 주도권이 너무 많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과감하게 막 들어가서 바론시아 먹어도 되고 뭐 그런 겁니다. 상황 보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근처에다가 와드 까는 거지 대충. 막 까는 게 아니라. 저는 예 사일러스 끌어줄게요. 사일러스 안 끄는 줄 알고 사일러스가 아무것도 안 하거든. 무빙 안 하고. 그래서 저렇게 빈틈이 있는 챔프를 끌어주면 이렇게 끌립니다. 나이스 배달. 역시 이래서 그라가스를 하는 거지. 너무 좋아 애가. 억제기도 밀었으니까 한번 빠지죠. 레드 나왔으니까 레드 먹자 이제. 레드 다 챙기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집 가기 전에 챙길 수 있는 거 다 챙기는 게 좋아요. 상대가 뒤에서 추노하는 것도 아니니까 여유롭게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는 이제 점화석 가주세요. 점화석 가주면 좋습니다. 어느 정도 방어력은 있으니까 점화석 가서 피통이랑 제사용 대기시간 이제 줄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미드 대치하고 있으니까 미드 살짝 봐주고 그 다음에 이제 탑 시야를 뚫어주면 돼요. 탑이 지금 1차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2차까지는 쉽게 우리가 밀 수 있어요. 주도권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쭉 밀어도 돼. 그리고 바로 나오는 타이밍 계속 생각하면서 움직여주면 좋겠죠 또. 아 이거 실수했다. 2로 바로 미쳤어야 했는데. 까비
이게 루시안이 우리가 주력 딜러여가지고 루시안 땐 좀 천천히 해줘도 좋아요. 쟤는 무빙이 없네. 아까부터 조직에 써주고 저거는 이제 땡겨주려고 할 때 큐! 아 까비 저거 좀 잘하는구만. 아까 전에 아 그거 2로 미쳤으면은 매드무비 각인데 어쨌든가 여러분들 거의 한타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긴 것 같아요. 운영 이번에는 운영이 아니라 한타 포지션이랑 그냥 잘라먹는 거? 그냥 라인전? 이런 것만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딜량은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루시안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그라가스가 많네요. 그러니까 잘크네 위주로 풀어주려고 하면은 게임이 엄청 쉬워요 생각보다. 그거 알아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야 점수는 이제 제가 시야만 먹어가지고 맞네.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아서 짱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